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달서구 송현동입니다. 송현동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중소기업층이 위치하고 있고요. 송현역까지는 390m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형 병원과 준종합 병원들이 즐비해 있고 도보로 10분 거리에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방수요층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층과 동일한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원룸 1가구와 주인세대 1가구로 총 13가구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복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에게 9년 전에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셨던 분이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대전으로 급하게 가셔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다녀 가시고 1시간 후에 전화드려서 바로 팔아드렸습니다. 어떻게 1시간 안에 팔아줄 수 있었냐면 어제 팔아드렸던 건물도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1조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건물이지만 철거하고 재건축하실 분께서 바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건물 역시 북도로를 접하고 있고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약 15년 전에 대구 땅값이 역세권 쪽으로 약 4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 가격이 평당 1,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대지 면적이 63.9평, 평당 가격이 1,877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 건물도 재건축이 되어질 수 있는 땅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곳은 또 얼마 전 대구시에 종상향을 발표했는데 그 종상향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분 역시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을 구입하셔서 빠른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건물 역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히 황금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는 100년 해로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은 반대로 나와 이별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물이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m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8m,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대리석 양면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앞쪽에도 이제 건물 이름 그리고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이름을 굉장히 크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달빛 하우스. 자, 달빛만큼 굉장히 건물도 환하고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보시면은 중소기업청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도 지금 현재 세입자로 이제 임차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3일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일병원이 있는 곳이 송현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송현역까지는 도보로 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보시면은 디저트 카페가 이제 들어와 있죠. 디저트 카페도 굉장히 오래 장사를 하셨고 장사도 제법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북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만큼 4층까지 건물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갔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측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주차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앞에 보시면은 또 주차 4대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총 8대로 이제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층에 주차장 층고 보시면은 텍스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층고 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공사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CCTV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계단이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도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원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영상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건물 전면이 이제 넓기 때문에 옥상 나가는 문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바닥 보시면은 이제 우레탄으로 방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밤늦은 귀갓길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바로 옆에 보면은 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에도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11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1.5제곱미터, 구단위로 63.9평, 건물 연면적 393.42제곱미터, 구단위로 119평, 사용승인 2015년 2월 1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융자 3억, 보증금 1억 8천, 인수가격 7억 2천, 월수입은 449만원, 은행이자 9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순수입이 3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내가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또 월 순수입도 이자를 공제하고도 357만원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또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융자가 이제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융자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가격이 나는 조금 높아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전화 주시면 융자가 얼마까지 나올지 계산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송현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